시장으로 여러모로 좀 변화의 시그널을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형주 위주로의 장세였다면은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도 좀 키맞추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오픈런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체크 포인트도 알아보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봐야 될첫 번째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대형주 위주의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유는 어떤 건지, 그렇다면 이 부분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면서 계속 대형주 봐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결론은 아니고요. 결론은 이제 낙폭과대 중소형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뭐 대형주 위주의 로 지금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저평가돼 있다는 거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쇼코버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파생상 상품과에서 연계해서 지수를 이제 쉽게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에 지금 매도 자금이 일부 좀 들어오는 것으로도 보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은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최근에 뭐 다시 낙폭 막 과대로 인해서 급반등 나오고 있는 만큼 일부 들어왔다가 다시 중국 증시로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지금 중국 증시가 그동안 좀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빠져 있어가지고 조금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본다면 조금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한 이틀 동안에 순매수를 보면 그렇게 강력하게 순매수를 하는 게 아니다. 결국엔 매도 자금이 일부 유턴됐다가 홍콩 증시, 중국 증시 상승하면서 다시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고요. 미국과 이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반사이익의 기대감도 국내 증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중심의 지금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좀 재편에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어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형주의 매수는 결국엔 경기 침체가 오고 뭐그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기업들은 조금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외국인들의 뭐 그런 전망도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현금 보유분이 많고 그런 게 역시 국내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방어적인 성격이 대기업이 더 낫는 거는 뭐 기존 사실이니까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이제 어느 정도 대형주들 뭐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이런 지수 관련 대형주, 지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대형주도 매수 들어오더라도 저는 대규모 이제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방어적인 성격만 좀 가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역시 수익률은 그러면은 여태까지 못 갔던 뭐 낙폭과대 중소형주,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IT 관련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저는 상승 수익률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역시 길목 지키기 전략이 더 오히려 좋아 보인다. 그쪽 대형주 지금 갔다가는 솔직한 얘기는 먹을 거는 많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차례를 좀 기다리는 게 좋아 보이고요. 증시가 안정되면 중소형주는 후행적으로 더 강한 상승세가 있는 만큼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물론, 현재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당분간은 지속이 되긴 하겠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다시 중국으로 좀갈수 있는 가능성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 중소형주들이 수익률 게임에서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시각 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폐기한다, 안 한다, 좀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제로 코로나로 가는 길이 좀더 둔화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로 코로나 완화로 가는 길이 둔화될 거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곧 이제 뭐 출구 전략을 할 것이라는 뭐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이제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출구 전략 검토 때문에 지금 최근에 홍콩 증시, 중국 증시 급반등,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주들이 급반등을 했지요. 하지만 이제 중국 정부가 뭐 지난 일요일 저녁에 뭐좀 부인하면서 결국에는 조금 그런 기대감은 좀 수그러들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이제 A등급 질병에서 B등급 질병으로 낮추면서 방역 수위 조절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방역 수위가
높은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는 일요일 날 또 얘기가 있으면서 결국에는 출구 전략을 짜는데 시기가 문제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뭐 10일에서 7일로 뭐 축소할 가능성도 좀 크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출구 전략 이루어질 것인데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가 문제인데 빠르면 내년 2분기. 뭐 이게 이거는 이제 뭐 골드만삭스 측 의견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의 내부적인 분위기는 아니면은 내년 말 4분기에는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해제하기 힘든 이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 노년층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률이 아직 낮고 그다음에 사망률도 그쪽에서 상당히 좀 높아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이자 백신을 결국 들여오기로 했죠. 그러면 결국 중국 백신의 지금 불안정성 때문인데 결국엔 화이자 백신이 들여온다는 거는 접종률 높이면서 사망률도 낮추고 출구 전략을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일단은 중국 관련 주식들이 상당 부분 국내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관련주는 뭐 코스맥스나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FNF 최근에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코텔실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지선은 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주가가 너무 지금 한 주가 뭐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거는 뭐 맞다고 보고 있지만 너무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속도 조절이 좀 나올 것이고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좀 빠지면은 좀 천천히 호흡 조절하면서 호흡 조절을 하면서 상승이 좀 천천히 간다고 하면은 매수해도 괜찮고 빠지면 매수해도 괜찮지만 너무 기대감만 앞서가지고 가면은 예전에 LCC 항공주들처럼 결국에는 리오프닝 기대감 가졌다가 다시 상승한 만큼 다 빠졌거든요. 그런 과정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제 보따리 상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 하지만 주가는 하방은 좀 지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완만한 상승, 저점과 고점 높이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는 예상보다는 좀 느려질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타이밍 잡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밀리거나 혹은 천천히 이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충분히 편승해도 되겠지만 빠르게 기대감이 먼저 간다면 이때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매수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의 선택, 덕산 네오룩스. 이 종목 어떤 점 좋아 보이시나요? 일단 뭐, 최근에, 역시 중소형 관련주인데, 뭐, 좀 못 갔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견조해요. 그래서 뭐, 갖고 나와봤고, 워낙 뭐, 낙폭 과대였고, 그동안 이제 OLED 이쪽 시장이 그동안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조금 내년서부터는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뭐 그 이유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OLED 패널 수요를 크게 좀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동사에는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패드 OLED 모델을 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24년도에 출시할지 23년 말에 출시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것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방 사업이 이제 스마트폰이었는데 이제 타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전방 시장 구성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도 역시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 보면은 저점 높여가면서 고점도 높여가는 모습 괜찮아 보입니다. 조금 주가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뭐 45,000원까지는 회복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43,400원, 손절가는 32,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시초가 이하에서 사보자라는 시각인데 현재 덕산 네오룩스 0.4% 오른 37,900원 정도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3,400원이고요. 손절 라인 32,300원 설정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